정우가 다 생각보다 많이 엉켜있더라고요. 애들하고. 그래서요? 가능한 한 빨리 끊어야죠. 정호도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강 선생님. 그렇게 붙잡아 놓고 이렇게 그냥 가시게요? 정우야! 누가 불렀냐? 어떻게 된 거니? 누구랑? 저기 오늘 다른 데서 재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정우 잘 만한 데 있을까? 얘네 집이야. 네, 저희 집. 다행이네. 그럼 남순아, 오늘 밤만 좀 부탁할게.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네. 정호가 많이 맞았어요. 저 때문에요. 정호 아버지한테 괜히 전화했었나 봐요. 안 했으면은 저렇게까지 맞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정우 어떻게 사는지 알면서 멀쩡하게 학교 오길래 그냥 살만한가 보다 했어요. 다 제 탓이에요. 때린 사람 탓이에요. 어떡하죠? 계속 남순이 집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보호기관 같은데 소개해줄 수는 있겠지만 별 소용없을 거예요. 정호 같은 애들이 적응하기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놓으신 거예요? 쉽네요. 웃는 거는. 근데요, 놓친 거랑 웃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놓친 거는 아프고 놓는 거는 괜찮으세요? 자자. 따뜻한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기? 야, 야, 그냥 가, 빨리.